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박물관 학교 현장 영상을 준비했어요. 국립 광주박물관 어린이 박물관 학교는 올해로 18기를 맞이했습니다. 어린이 박물관 학교는 토요일마다 어린이들이 박물관에 와서 우리 국가 유산과 전통 문화를 배우고 각종 체험과 답사 활동을 하는 프로그램이랍니다. 지난 9월 7일에는 마음으로 느끼는 부처 수업과 전통 달의 체험을 했는데요. 열심히 배우고 즐기는 친구들의 모습을 전해드릴게요. 어린이 박물관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출석부를 쓰고 이름표를 받아가요. 책상에 앉아 전용 교과서를 펼치면 수업 들을 준비 끝! 9시 30분이 되면 수업이 시작돼요. 오늘의 수업 주제는 마음으로 느끼는 부처입니다. 친구들은 불교에 대해 배웠는데요. 불교의 역사부터 불상의 생김새 등 불교의 가르침들을 마음으로 느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토요일 아침의 교실 풍경을 함께 둘러볼까요? 드디어 수업이 끝났네요. 잠시 쉬는 시간을 가진 후 기다리고 기다리던 달의 체험을 할 거랍니다. 선생님 말씀도 잘 듣고 줄도 척척 잘 서는 어린이 박물관 학교 친구들. 교실과 이어져 있는 체험장에 북적북적 모였어요. 달에는 우리나라의 차 예절로 수천 년 동안 전해져 온 전통 문화인데요. 달의 체험을 위해 다관, 퇴숙그릇, 찻잔과 받침, 차시, 차수건, 찻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달에는 전문가 선생님들께서 직접 가르쳐 주실 예정입니다. 달에 배우기에 앞서 몸과 마음을 차분히 하기 위해 가벼운 체조를 합니다. 우리 친구들은 아주 집중해서 달에를 배웠어요. 이제 선생님과 함께 모둠을 이뤄 한 명씩 직접 차를 내려볼 거예요. 오늘 영상에서는 배범준 친구가 어린이 대표로 시범을 보일 거예요. 가장 먼저 다관에 더운 물을 채워줍니다. 그 다음 다관의 물을 찻잔에 나누어 따라 찻잔을 데워줍니다. 이제 다관에 찻잎을 넣고 차를 우려주면 되는데 범준 친구가 너무 잘 해내고 있네요. 차가 우려질 동안 찻잔에 물을 퇴숙그릇에 버려줍니다. 차가 우러나면 한 번에 전부 따르는 것이 아닌 찻잔을 옮겨가며 조금씩 나눠서 따라줍니다. 이제 친구들에게 조심조심 한 잔씩 차를 나눠줄 거예요. 차를 나눌 때에도 두 손으로 공손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본격적으로 차 맛을 보는 친구들의 모습이에요.
쌉싸름한 차와 달달하고 쫀득한 떡도 같이 먹었답니다.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인 다레를 배운 친구들, 너무 기특하지 않나요? 체험이 끝나고 기념사진도 찍고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떤 게 좋았어요? 맛있는 게 좋았어요. 차도 먹고 떡도 먹고. 차 따르는데 그 아슬아슬한 긴장감이 되게 스릴있고 재밌었어요. 떡 먹기 차 마시기. 재밌었어요? 네. 꿀떡 먹는 게 가장 맛있었고 재밌었습니다. 수업은 어땠어요? 지루했지만 재밌었어요. 지루했지만 재밌었어요.